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16일차 프로젝트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거북이 대포 게임 만들기이네요. 교재는 138페이지입니다. 책에 많은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예제로 들어가죠. 143페이지고요. 143. 그리고 이게 한 장에 걸쳐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상당히 긴 프로그램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네요. 날짜가 이제 16일 차에 오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import turtle st 그리고 import random define turn t left e. 이거 책에 있는 설명을 보니까 요거는 방향키 있잖아요. 키보드에 방향키 있죠? 방향키 화살표 위쪽이랍니다. 그리고 define turn down t right 요거는 그럼 반대로 아래쪽이겠죠? define fire는 발사하는 거죠? 불이란 뜻도 있고 총 같은 거 발사하는 거. 이건 앵글 같네요, 각도. T heading. 이 뭘까요? 이런 설명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어디 책이 있나 찾아봐야겠네요. 지금 다 보질 않아서. 있는데 없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책에 요거를 좌표값 구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뭐 때문에 좌표값이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좌표. 다 약자로 썼어요. 그 다음에 앵글에서 D는 디스턴스일 것 같고요. 네, 디스턴스가 바로 나오네요. 센스 타 에어지티 타겟 0 D 세티 세트는 뭘까요? set y인데 아이까 y랑 같은 건지 x축 y축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random integer 컬러 블루 했고요. T right, T right, good. 그 다음에 else
이게 너무 길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에러 나잖아요. 그런 게좀 걱정되긴 해요. 내줄 들어가야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내줄 들어가는 걸로 안 나왔네요. 여기 하나 빠졌네요. 이런 게 빠지면 이제 안 에러가 나는 거죠. 여기 치다 보니까 여기 빠지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잠깐은 멈추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책에 141페이지에 설명이 있거든요. 잠깐 읽어드리면, 거북이는 위치를 옮기지 않고가 false래요. 현재 위치에서 문장을 가운데 정렬하여 그게 센터고 출력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죠. 15는 글자 크기를 15로 출력하라는 의미래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고트는 위치 이동하라는 얘기겠죠. t set heading 전에 set heading 한거 기억나시죠? 방향 전환할 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앵글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3페이지가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예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멉니다. 근데 이게 한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들여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 설명이 있네요. 들여쓰기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셋헤드 앵글까지죠. 여기서부터 들여쓰기 안 하고 T go to 마이너스 300 0. 실제로 그 프로그램 만들 때 이런 어디서 들여서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초보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고문이어서 그런 건데, 그건 어디서 끊어 읽을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타겟은 랜덤 랜 인티저 50, 150. 왜 자꾸 이게 들여쓰기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디가 잘못됐나?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에러 나면 너무 길어서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 펜 사이즈 3, 이 컬러 컬러 그린 티업 하면 안 그리죠. 꼬리를 들었기 때문에 안 그리고 2 그래서 이동을 하네요. target, 마이너스 25, 이, 위치 이동을 했네요.
그리고 t down 꼬리를 내려서 위치 이동한 다음에 꼬리를 내려서 t go to 그러니까 target plus 25 25 2 t color 업 다음에 t go to minus 210 t set heading 20 거의 다 와가요. t on key press 업. 이거는 우리가 키를 눌러야 작동하는 거였죠? 뒤에 온 키프레스가 반복이 되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Turn down. 비용기 press. Turn이 아니고 fire네요.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복사하다가 네. 잠깐 실수로 에러가 나게 되죠. Listen. listen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귀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죠. 입력받은 거를 듣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깁니다. 책을 보고 베끼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겠죠. 베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과연 혼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이런 걸 보고 좀 응용해 가면서 여러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바탕화면 마이파이로 가서 지금 요거는 16일차에서 A 첫 번째가 A 그리고 캐논 대포 쏘는 거라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아, 뭐 에러 났어요. 어디서 에러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커서가 깜빡이었었는데요. 그 윗줄을 가리키나 봐요. 여기 괄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0하고 100의 괄호고 요 랜덤 앞에 있는 괄호 요런 거 하나가 빠진 것 때문에 그러네요. 자, 다시 F5 눌러볼게요. 작동하네요, 이제. 자,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게임을 안 해봐서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을. 스페이스바 누르니까 이게 발사가 되네요. 그러면 방향키로 한번 방향키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각도가 이제 달라지겠죠. 네, 이것도 안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 방향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 오른쪽으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멀리 나가게 하는지는 뭐 책 어딘가 읽어보면 나올 텐데 워낙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라 방향키를 중에 위에 거를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각도가 높아지면서 이제야 맞았네요. 굿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16일차의 세 번째 프로젝트 거북이
대포 게임 만들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까 괄호 하나 빼먹는 바람에 에러가 나서 아예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했었죠. 그만큼 문자 하나, 숫자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대충 살펴보니까 지금 방향키 중에 위아래만 써요. 위로 이렇게 했을 때 각도가 점점 높아져서 스페이스바를 하면 발사가 되거든요. 스페이스바 하면 발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맞으면 굿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운을 했으면요, 다시 이제 각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안 맞게 됩니다. 방향키를 이렇게 여러 번 누르면 이제 높아지더라고요. 예. 맞추고 나서 다시 오잖아요. 그 명령어가 어디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이거 같아요. Distance Target 0.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자세한 설명은 책을 참고하시고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17일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